어, 요거는 뼈 하나. 어, 이거 뼈 하나. 어디 가세요? 전자상 가나요? 아, 그러시군요. 아이폰 10이다. 오, 크고 원래 잘 안 자르는데. 이야. 완충제가. 완충제가 하나 더 있고. 아이폰 10이다. 그 전에 핸드폰은 요렇게 잘 깨져 있어. 속상해. 이제 개봉해. 와, 얇다 얇다. 이거 봐봐, 파예. 아, 이게 그거구나. 카메라가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. 얇기는 되게 얇다 진짜. 우와, 두 배. 처음 사서 충전기가 아이패드 샀던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아이폰이고. 자꾸 실감 얘기할래? 이게 이제 내꺼 핸드폰. 우와. 응? 어, 니꺼보다 더 가벼워. 여기에 요런 버튼들. 예전에 처음으로 샀던 4S랑 똑같은 각진. 그리고 나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할 거니까 이 상태로 계속 쓰는 거야. 색깔이 살짝 누리끼리한 느낌 있지 않아? 살짝 노려 보이네. 응. 이제 켜보자. 어? 켜는 거 어떻게 켜는 거지? 잠깐만. 오! 켜졌어. 와, 깨끗해. 예전에는 여기 위에 버튼이 있었는데. 그때는 거기 없네. 응. 자, 이제부터 이거를 사용할게. 안녕. 카메라 카톡 티가 좀 있어서 이렇게 때문에. 이게 다 뭐야? 네가 옛날에 아니 안드로이드에서 뭐 이거 이렇게 앱 얘기할 때. 아, 안드로이드에 있는 앱 그대로 받는 거네. 응. 되고요. 분실 또는 전원에 대해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거를 이렇게 빼. 아유, 이렇게 이렇게 빼. 그리고 자, 찾아보자. 여기 어딘가에 어우, 핸드폰 진짜 들어왔어. 어딘가 여기 있다. 여기를 어, 이렇게 꾹 누르면 나옵니다. 어? 꾹 누르면 안드로이드보다 훨씬 잘 빠지네. 여기고 여기 이렇게 다시 넣으면 완성. 전원을 켜고 전원을 켤 때는 한 개만 눌러도 돼. 자, 이제 LTE가 됐습니다.
끝.